일상 회복에 접어들면서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면 면회가 가능해지고 문화예술 공연과 축제 소식 등 사회 곳곳이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 하지만 또 다른 여파로 고물가와 고금리, 고유가 등의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 고통지수가 21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. 고물가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세계적 고물가 흐름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명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